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예, 어제 일요일 날은 좀 쉬셨습니까? 자, 어제 쉬지도 못하셨을 겁니다. 네, 저도 하루 종일 뉴스를 보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분노하고 이놈의 나라가 어떻게 갈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은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대한민국 정부인지. 과거 일본 병탄 때의 과정이 쭉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 얘기는 좀 이따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김종대 K1에서 한일 외교 관계, 그리고 일본 식민지 지배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에 대해서 강하게 분석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이동님, 인생 거기서 거기님, 나온나트님, 구금모님, 김기환님, 집토끼님, 이슬이님, 네, 알로에님, 사랑디엔 이별님, 감사합니다. 뽀순이님, 네, 박수호님, 미니님, 이종희님, 네, 신림동 체계바라님, 반갑습니다. 하하호호님, 반갑습니다. 김형우님, 나무꾼님, 네, 노조하님, 정영애님, 김춘옥님, 전시영님, 네, 반갑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이경태님. 미라클님, 네, 나무꾼님, 전시영님, 김야노님, 네, 반갑습니다. 남수녀님, 정혜인미님, 네, 반갑습니다. 이명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응원해 주시면 됩니다. 네, 사랑디엔 이멸님, 소프트님, 박선나님, 최명수님, 현정화님, 글사랑님, 보라님,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계속 지금 저희들 채팅방에 들어와 계셨습니다. 저희들 이 방송은 서울의 소리에서 방송하고요. 그리고 초심TV라고 여러분이 있습니다. 초심TV에서도 동시 송출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영아의 생활정치에서도 동시 송출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채널에서 송출됐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저희는 갖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분들이 보고 응원하고 우리가 함께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팅방에, 그러나 우리는 채팅방에 우리 담당 PD께서 항상 각 채팅방을 유심히 보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그 공론장에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올려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프로그램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멘터리 뉴스, 그 다음에 김병삼의 뉴스 맛점 본래에서는 지난 주말 집회와 그리고 정순신에 대한 해부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정도의 K1. 한일 외교 관계 어떻게 가는 것이냐? 우리 김종대 의원님,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객원 교수이신 김종대 의원님의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박지원 전 원장 출격합니다. 박지원 전 원장,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실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김대중 오부치 선언 1998년대 계승한다 그러는데 그거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비슷한 거요? 네. 한번 얘기해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사태, 이낙연 전 대표가 6월 달에 들어온다 그러는데요. 박지원 전 원장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특별한 손님 모시게 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이종철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십니다. 여러분들 좀 우리가 안이하게 혹은 우리 일상생활에 젖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이 어떻게 싸우고 계신지 우리가 잊어버리는 건 아닌지 생각합니다. 특히 언론에서 거의 보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별법 문제라든가 시청아외 분향소 문제 이런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 많이 궁금하시죠? 그리고 유가족분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지한이 아버지 이종철 대표님 잠시 뒤에 모시겠습니다. 자, 뭐, 네, 최고님. 많은 분들이 계속 들어오십니다. 올리비앙님, 너는 누구냐님, 배승호님, 리안님. 들국화님 안녕하십니까? 글사랑님, 최매령님. 자, 코멘트 뉴스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오늘 뭐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발표한다 그러는데 윤석열 정부의 해법이라 그러는데요. 무슨 해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의 해법인지, 국민들의 해법인지 이해가 못할 해법이 오늘 나올 것 같습니다. 제3자에 의한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 그리고 한국의 정경련과 일본의 경단련의 미래 청년 기금 조성이 두 가지 해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제3자요? 가당치 않은 말씀 하지 마십시오. 피해자 국가에 의해서 채무 인수를 하는 방안입니다. 뭐 제3자란 말을 거기다 씁니까? 네. 말이라고 이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미래를 나가야 된다. 그래서 한국의 정경련
이번에 경단련이 공동 출자를 해서 미래 청년 기금을 조성한다 그럽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창피합니다. 우리 한국에 가는 유학생들이 일본 놈들 돈 받고서 공부합니까? 진짜 창피합니다. 이거 받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뭐냐 하면 일본 가해 전범 기업의 채무를 누가 인수하냐? 한국에 만든 재단에서 인수한다는 거죠. 네. 참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죠. 왜 가해자가 잘못 저지른 부분을 왜 우리가 인수합니까? 그럼 가해자와 한국 정부는 동격이란 얘기 아닙니까? 가해자가 저지른 채무, 한국 정부가 만들어낸 재단에서 인수한다. 가해자를 옹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동의하고 가해자가 우리는 이퀄이다라고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포스코. 더 중요한 거는 또요. 1965년도에 한일 청구권 협정.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거고요. 이때의 포스코 등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이 그 돈을 받아서 차관이라든가 포스코하고 경부고속도로에 투자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수혜다. 수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뭡니까? 이번에 재단에 기부를 해라. 가해자들의 채무를 변제를 시켜줘라. 이거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럼 뭡니까? 이미 1965년도에 일본에서 그렇게 늘상 주장하고 있는 1965년도의 국교정상화, 청구협정에서 다 끝났는데 니네들은 왜 자꾸 그래? 이거 아니에요. 계속 그걸 주장했었거든요. 그걸 한국 정부가 그래 끝났어. 그때 당신네들이 했던 차관과 뭐 3조 원인가 돈 준 거 그걸 우리는 다 보상받았어. 근데 보상받지 않았죠. 피해자들은 전혀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라든가 강제 동원 받은 사람들 한 사람도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1965년도에 박정희 정권이 그걸 뭐 경제 개발한다고 투자해버렸어요. 얼마나 그때 반대가 많았습니까? 시국이 시끄럽고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맺은 협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때 우리가 다 돈 줬으니까냐. 이제 끝났잖아. 니네 한국 애들 니네 정부가 알아서 해. 이거를 또 수용했습니다. 이 굴욕적인 협상을 또 했습니다. 자, 이번에 하여튼 뭐, 오늘 6일이죠. 6일 박진일 외교부 장관이 발표하고, 그 다음에 또 일본에서 기시다 총리가 기자회견 한다 그러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제 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적인 사과도 없고요. 강제 동원에 대해서요. 전범기업의 사과 배상도 당기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시다가 그래 과거 담화 계속한다. 그냥 그 당시에 1998년도에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그래 우리 이거야. 이거 그냥 계속해. 그것도 아마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얘기를 할지. 자, 그런데 여러분 박지원 전 원장이 나오면 좀 더 자세하게 얘기 들어보겠습니다만 1998년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에서는요. 공식 문서에 일본이 통절하게 사과도 아닙니다. 사죄라는 말을 썼어요. 사죄한다라고 하고 양국 정상이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 DJ 정부의 북한에 관한 햇볕 정책 선샤인 팔러스를 지지한다는 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동일합니까? 하여튼 좀 당시에 98년도에 DJ 오부치 선언을 욕보이게 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좀 알고 얘기하십시오. 근데 가장 더 화나는 거는요. 미래 청년기금 조성해서 한국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그럽니까? 아, 이 돈 받겠습니까? 우리 유학생들이? 아, 진짜 쪽팔리는 얘기입니다. 돈이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 유학생들이? 이걸 굴욕적인 대안이죠. 한국 학생들 돈 먹고 떨어져라.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한국 유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에 대한 굴욕감이고 아주 창피한 것이고요. 진짜 쪽팔리는 얘기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대신에 장학금 줄 테니까 받아먹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안을 수용한다고요? 윤석열 정부가? 그 윤석열 정부는 어느 정부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자, 더 중요한 건 한국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당시 일본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계속해서 거부해 왔는데요.
이것은 국제인권법의 대원칙인 피해자 중심지하고도 정면 충돌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피해자들은 전혀 그 당시에 보상과 배상을 받지 못하고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 없이 설득도 없이 의견도 듣지 않고 1965년도에 청구권 협정이 맺어졌고요. 또 2015년도에 박근혜 위안부 합의 때도 그랬습니다. 자기네끼리 달랑 맺어놓고서 피해자들한테 설득하고 돈 주고 아 우리가 뭐 거렁뱅이입니까? 일본한테 돈 못 받아서 거렁뱅이에요? 일본 없이는 한국 경제는 살 수 없습니까? 일본 없이는 북한의 침략을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오히려 그들이 수혜자들이죠. 자, 한국 대법원 판결 내용 1965년도에 한일 청구권 협정만으로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 한국 대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결국은 2018년도 한국 대법원 판결은 어디에 근거하냐 하면요. 한반도,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불법이라는 불법적인 강점이라는 헌법 해석을 근거로 전제하는 것입니다. 왜? 헌법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는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법통을 개성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일본의 불법적인 강점에 대해서 우리가 투쟁하고 싸웠고 그것을 부정한다라는 건데요. 이것을 근거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겁니다. 헌법을 해석한 것입니다. 이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우리의 법통성을 부정한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의 독립투쟁을 부정하는 정부가 윤석열 정부다라고 자인하는 꼴이 된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한국정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그리고 우리 헌법을 부정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분명히 탄핵 사유가 된다. 이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정확하게 이것을 해석해서요. 탄핵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헌법 학자들한테 좀 물어보고요. 이건 탄핵 사유입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현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